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했던 코로나19가 이른 시일 내에 감염병 등급 조정을 거쳐 종식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지난 2020년 2월 관내 첫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380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감염병 환자 역학조사와 선별 검사에 전력을 다해왔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신종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방의료원의 공공병상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했던 신종 바이러스로 시민의 일상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생계를 위협을 받았고,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의 마스크 벗은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습니다. 시흥시는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 강화와 감염병 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건강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시흥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고, 시민 건강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기능 강화와 역할 재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시흥시는 2024년 응계, 2025년 매화, 2027년 거무지구의 행복건강센터를 확충하여 현장 밀착형 건강정책을 추진하고, 권역별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적응을 돕겠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다같이 키움센터 조성, 공간 조성 및 시흥형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출산 지원 강화로 적극적인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부터 의사회, 한의사회와 협업해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와 함께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는 점차 단축되고 유행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보다 거대한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이 더는 감염병에 위협받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굳건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평시에도 민관 대응 협의체와 공조를 강화하고, 상황별 훈련과 교육을 통해 대응 요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19개 동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방역단과는 사계절 친환경 방역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다지겠습니다. 더불어 시는 대상별 시기별로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링 집단 감시 요원을 지정해 감염병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인 감시 전염병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축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시흥시든 전문적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 시흥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시흥시는 지난 2008년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했고, 이듬해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건강도시 개념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부문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며 모든 정책에 건강도시 취지를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4개 부서와 건강도시 정책 및 핵심 과제를 함께 발굴하는 등전 부서와의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도시 환경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대표 사업으로 아이들이 날씨 등 환경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난 2018년에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숨쉬는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3호까지 조성하였으며 향후 거머지구내 확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간 중부권형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해온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중재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통해 지역별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버스 흥카를 활성화하는 등 건강도시 시흥 위상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는 소명으로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건강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